명륜 시사갈비 무한리필. 야, 영인제 무한리필까지 참여하려고 그래. 저는 여기 엄청 좋아해. 네, 먹는 거에 지심인 여왕님을 보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행작가 양수비 인사드립니다. 일단 진사갈비 같으면요, 고기 구우면서 한 잔을 먼저 때려야 되겠죠. 네, 오늘 여왕님이 야, 이 무한리필 왔다고 소주에다가 생맥주까지 하락했습니다. 손이 막다 망다봉. 여왕님이, 야, 여왕님이 생맥주, 야. 예, 오늘 여왕님 미쳤습니다. 예. 때려보겠습니다. 거기 사이드 메뉴가 맛있네. 쌍타봉. 먹는 즐거움도 있었고요. 잠시 본의 아니게 불쇼도 진행하게 되었네요. 살코기 너무 좋다, 여왕님. 나구를 먹기 전에 이렇게 딱. 응? 오늘은 이렇게 소맥을 때려봅니다. 역시 이왕님이랑 같이 먹는 소맥은 최고였습니다. 또 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소맥을 마시면서 네, 또 때려보겠습니다. 먹고 또 먹고 고기도 먹고 또 먹고 또 때려보겠습니다. 쌍따봉. 먹고 또 먹고 쌍따봉. 와, 이왕님 이빨이 섞어. 소맥 더 예. 아니 왜 멈춰. 멈춰야 돼요. 아, 그래요? 또 때려보겠습니다. 대형님, 한자리에다가 예. 양팔을 얹어서 드셔보세요. 예. 성운이 이만큼이다. 카메라를 무서워하는 여왕님을 보겠습니다. 입도 무서워. 자, 대형님 드세요. 이번에는 제가. 여왕님은 먹고. 이렇게 생고기를 먹어봤고요. 이야, 드디어 여왕님이 좋아하는 갈비. 이야, 양념갈비. 네, 우리 여왕님은 이야. 한방에 이런 거를, 와. 예. 일단, 좀 이따 먹을게요. 예. 저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딱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왕님. 이렇게 하면 저. 성훈이, 안 갑니다. 오늘 여왕님 바쁩니다. 맥주 따라주랴. 예, 소주 따라주랴. 땅따봉. 야, 오늘 진짜, 어우, 여왕님 너무 좋아. 근데 어디다 먹어? 여기, 무한히 피우거든? 내일까지 먹어야 돼. 시간 제한 있는데 우리가 그 요리통에 막 먹는 거지. 양념은 주문을 줬네. 마시고 또 마시고. 이야. 성훈이 만큼. 진사 갈비의 특징은요, 먹을 것이 다양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생고기와 갈비도 함께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기회가 되시면 동네에 있는 진사 갈비에서 즐거운 데이트를 해보시도록 추천드립니다. 또 때려보십니다. 이왕님 오늘은 치맥이 아니라 오늘은 맥돈이네. 맥돈. 이야, 맥돈. 네, 맥돈 때려보겠습니다. 또 때려보겠습니다. 이야, 쌍따봉. 여기는 진사갈비고요. 먹고 또 먹고. 이야. 이제 판을 갈고요, 갈비를 또 구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갈비를 올려놓을게요. 지금은 빠르게 감기 30 배속이었습니다. 그냥 여기는 막 먹어도 돼. 왜? 무한리필이니까. 예. 약 올릴만큼 여행작가 양수비를 보겠습니다. 자주 오고 싶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색깔 봐. 이렇게 여왕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음식에서 그런가 더 좋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에 계신 대학님들, 여왕님들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즐겨보시도록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어. 먹고 또 먹고 할 수밖에 없네. 아, 맛있네. 여왕님 얘가 명륜 진사갈비 아니야. 이렇게 이걸 뜯어야 돼. 야, 때려보자. 어우, 색깔 좋다. 와. 야, 갈비와
저는 깔끔하게 또 때려보겠습니다. 이야, 사이드 메뉴 쌍타봉. 아, 연기 나누고 봐. 약 올리면서 개인작가 대한트리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 자를 건데요. 네.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해야 되는 거야? 마무리하고 편하게. 아니, 또 먹어야지 한 번 더. 한 번 더 먹어야지 언니. 한 병 더 말고 고기를 한 판 더 먹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제 간단하게 총평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귀신 대왕님들, 여왕님들 가까운 곳에 가셔서 우리 동네 가까운 곳에 가셔서 사실의 동네 가까운 곳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소맥 한 잔 즐기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진사갈비, 명륜 진사갈비는 전국 어디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맛이라서 더욱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빠르게 한 끼 100배속이었습니다. 개인작가 대한식기는 잘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한 편의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야, 우리 영희님 난리 났다, 진짜. 난리 났어, 진짜. 가려, 가려. 야, 신났네, 영희님. 완전 신났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영희님, 껍데기는? 껍데기요? 껍데기도 먹어야죠. 콜. 안 되니까요.